형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형 표정을 못 봤거든요. 계속. 아 그랬어? 방송을 이렇게 밝게 해야지. 언제부터 그랬어요? 보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. 별일 없으셨죠?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오늘은? 응? 어? 제가 궁금해하는 거. 제가 궁금해하는 거. 형수님 오셨네. 형수님 오셨네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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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오늘은 정상적으로 걸어서 나오시네. 우리 아까 계속 오면서 저쪽 정자를 보면서 왔어요. 아, 정자에서 또 막 이러면서. 좋은 추억이 있어서. 혹시 저기 계신 게 아닌가. 또 갑자기 좋아지셨어요, 표정이. 저랑 아니라니까, 아니라, 구용아. 아니야. 누나만 보면 좋아지네, 이 형님. 아니. 주인공이신데, 가운데. 제가요? 제가 언제부터 갑자기.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촬영하면서. 네, 말을 많이 못했죠. 그렇지. 오프닝 때는 좀 얘기를 하다가. 뭘 말을 많이 못해요. 말 많이 하셨잖아요. 아니, 방송에 다 나왔는데 말 많이 하시는 거. 아니 그게 많이 편집되고 그거 나간 게 그만큼이야. 그죠 그죠. 잘 계셨죠? 제가 형수님이라고. 아니야 왜 그래.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. 혹시 방송 보고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? 아니 반응이. 그게 뭐라 그래야 돼? 설마? 아니 뭐 잘 어울린대요. 잘 어울린다? 누구랑요? 누구랑? 아니 하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부용 씨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. 제 주위에서도 다 그래요. 잘 어울린다고. 아 이거 앉으면 안 돼요 우리? 이렇게 잘 어울리면 이번 여행 이렇게 셋이 하든지. 그래 한번 그렇게 하자. 다른 형들은 알아서 갈 때 가시라고 하고. 이번 여행은 이렇게 셋이 하자.